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으로 가득 찬 나라다. 그 역사에 무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달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사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서구의 역사 전통의 중심지인 로마 제국이 있었던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공부하든지 아니면은 동양에서 그 문명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황하 문명을 지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을 공부하든지 그래야지 미국에서는 역사는 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미국 그러면 미국의 기술 발전, 미국의 사업, 미국의 비즈니스 이런데 관심이 많으시고 미국 역사는 크게 뭐 한국 사람이 알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태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뤄왔습니다.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미국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안정돼 있는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대체로 그 나라 이름 뒤에 평화라는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로마 평화 또는 대영제국 시대의 영국 평화, 지금은 미국 평화. 이것을 라틴어로 주로 얘기하죠. 평화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팍스이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로 나눌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미국이 워낙 강력한 화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나라들이 굳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해봤자 얻을 것이 없는 시대에 다 태어났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움직임이 없고 300년 동안 거의 똑같은 헌법을 가지고 쭉 정치를 이끌어 나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왜 저러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요즘 미국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들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이랑 무역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과 주가가 요동을 치고요. 그저 전 세계의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을 어떻게 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굉장한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9년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사이에 그 거버먼트 셧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쟤네가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렇게 안정되게 갔던 것은 역사가 생각보다 짧고요. 미국은 오늘의 역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시겠지만 항상 거의 대부분의 역사 내내 저 모양이었습니다. 저 모양인 것,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싸우고 밀고 땡기고 이러는 그 과정을 갖다가 미국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리덤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싸울 죽도록 싸우고 그 다음에 지면은 대신 승복하고 승자한테 깃발을 넘기는 방식으로 미국이 진화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긴 역사적 컨텍스트 안에서 미국이 지금 어떤 기로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비즈니스를 위한 세계에서 항상 하는 게 이제 이 나라의 개요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인들이 항상 놀릴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네 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름을 못 지은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뒤에 A자를 빼고 들으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아메리카라고 발음하고 아메리카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처음 동양인들이 아메리카 어디서 오셨어요? 아메리카 그러니까 메카 이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받아 적는 과정에서 ㄴ 발음을 갖다가 미자로 쓰고 그 다음에 크 발음을 갖다가 국자로 써가지고 미국이라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묘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남의 나라 얘기,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중국인들이 좀 잘 지어주는 편이에요. 프랑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프 발음을 갖다가 법자로 들었고 그죠? 파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중국말로 그 다음에 그 스 뒤에는 스 프랑스 스 자를 갖다가 국으로 들어가지고 파구어라고 부르죠. 법국. 그 다음에 독일은 도이칠란드이기 때문에 덕국이 됐죠. 덕이 많은 나라, 법이 잘 서 있는 나라. 사실 그 나라 이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칭찬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죠? 미국, 아름다운 미. 그죠? 메리카를 잘못 들어가지고 미국이라고 받아 쓰는 과정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2차 대전 때 미국이랑 적국이 되면서 이 적국을 갖다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러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잘 보시면은 미국을 갖다 아름다운 미자가 아닌 쌀 미자로 씁니다. 유치하죠. 원래 외교라는 게 생각보다 유치합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미국이라고 분명히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놀리느냐. 너네는 아직도 나라 이름이 없다. 자, 일단 미국이란 나라의 공식 명칭을 봅시다.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America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대륙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대륙은 북쪽으로는 캐나다부터 남쪽으로는 칠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는 자기네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뿐이지 나라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멕시코 사람도 아메리칸이고 브라질 사람도 아메리칸이고 캐나다인도 말 그대로는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 있는 거 of America는 아메리카 주에 있는 이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앞에 보면 state라는 나라가 있는데 state가 우리는 주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래 state의 뜻은 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states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국가들이 되죠. United는 뭐예요? 하나로 모였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나라의 이름은 공식 명칭은 묘하게도 아메리카에 있는 몇 개 나라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묘하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너넨 아직도 나라 이름이 뭐가 될지도 결정을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는 이 국기를 봐야 됩니다. 세계에서 그리기 가장 어려운 국기입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중학교, 미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중학교에 가면 왜 우리 국기 그려오기 이런 거 항상 하잖아요. 미국도 이제 애국심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기 그려오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기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거 3개, 4개 이거 잘 봐야 돼요. 잘못 3, 4, 5, 6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 미국 국기는 뭔가 철학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어느 파트가 이 위쪽, 왼쪽 파트가. 그죠? 별이 50개죠. 이 50개의 별은 50개의 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줄이 13개가 있는데 13개는 원래 미국, 유나이티드 됐던, 원래 하나로 뭉치기로 결심한 오리지널 13개의 줄을 상징해요. 그래서 13개에서 50개까지 불어났다. 그것도 굉장히 묘한 국가 정체성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원래 경상도 하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팔도로 확장했다. 이런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한반도 전체가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국가의 경계와 정체성이 바뀌어왔다는 걸 국기에다 박아놨습니다. 저 우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구성을 중요시해요. 프랑스 사람들도 갈리아 민족부터 로마를 통해가지고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다. 중국인들도 옛날에 은나라 주느라부터 당나라 한나라 당나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다. 근데 미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13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50개다. 묘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미국의 돈을 봅시다. 항상 돈 속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국가가 발행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예요? 돈이에요. 다른 국가 서류는 필요할 때만 떼지만 돈이라는 국가 서류는 우리가 상시 들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국민들한테 가장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걸 표현하기 좋은 도구가 그 지폐의 지면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돈, 쿼터 달러, 4분의 1달러짜리, 즉 25센트짜리 코인을 보면요. 몇 개가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In God We Trust, 그죠? 우리가 믿는 신 속에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러나 미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묘하죠? 그죠? 우리가 믿는 신 속에라고 돈에다가 박아놓을 정도인데 국교가 없어요. 그리고 국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헌이에요. 국교가 있는 게. 미국에서는. 그것도 좀 있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Liberty, 자유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희한해요. 왜냐하면 Liberty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Liberta라는 단어인데요. Liberta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에서 무슨 뜻이냐면 노예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투표권과 참정권을 가진 지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벌티를 위해서 싸웠던 영국의 노예였던 미국이 독립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의 프로필이 그려져 있고 옆에 리벌티라고 써 있는데 묘한 건 뭐냐면 조지 워싱턴 장군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초를 다진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의 아이러니예요. 저 이제 이 미국이 왜 복잡한 나라인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냥 동전만 봐도. 자유를 위해서 싸운 나라인데 우리는 모두 미국인은 자유인이라고 표방을 하고 싸운 나라고 아직까지도 리버티가 국가 모토인데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자기네 자유는 중요시하지만 흑인들은 때리고 감금하고 고문을 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신인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아까 그 이런 것들 주가 13개에서 50개로 불어났고
국교가 없는데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고 노예가 있는데도 Liberty라는 표방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합쳐가지고 나라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뒷면에 있습니다. E Pluribus Unum. 이것이 미국의 두 번째 국가 모토입니다. E Pluribus는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것으로부터라는 뜻이고 Unum은 하나를 이라는 뜻이에요. E Pluribus Unum. 많은 것으로부터 하나를. 그죠? 우리나라와 굉장히 국가적 사조가 달라요.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조금 국가적 사조가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뭐였어요? 단군 이래로 한결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것으로부터 하나를. 노예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남과 북.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온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어도 그 하나하나를 볼 때는 오합지졸로 보이지만 그 꿰매가지고 만들어진 모습은 거대하고 위대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굉장히 묘한 국가 건립 이념입니다.